선생님, 제가 오늘은 또 신박한 콘텐츠를 찾았는데요. 이번에 진짜 속이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진짜. 이번에 진짜? 네, 이번 진짜. 난 믿을 수가 없어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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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이거 제가 속이는 거면 제가 손에 장을 잊을게요. 알았어. 뭔데요? 이게 아니고 이거 선생님이 근데 맞추셔야 돼요. 이건 속이는 거 아니죠? 이게 뭔데? 제가 4명을 불러드릴 건데 이 중에서 이분들이 막 살인범이에요. 막 범죄자고. 이분들이 범죄자예요. 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연예인이 끼어있는데 이 4명을 불러드릴 건데 이 중에서 연예인이 누군지 알아맞혀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살인범인데 다들 범죄자인데 살인범도 껴있고 막 그러니까 살인범만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연예인이라고? 네. 알겠어. 아유 어렵다. 맨날 머리 아프다. 사는 주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? 응. 네. 그래야지. 처음부터 말씀드리죠. 응. 한 분은 이 씨고요. 잠시만. 몇 살? 57세. 57세? 네. 이 씨고 어디 살고? 부산. 그럼 실제로 얘기해 주는 거지? 네, 진짜요. 그다음에 이제 못 믿겠어. 그다음 몇 살? 한 분은 25살. 성? 조 씨. 여기는? 인천. 그리고 한 분은 이 씨. 35살이고요. 어디? 안양 살아요. 그리고 한 분은 박 씨. 29이고요. 어디지? 서울 삽니다. 지역별로 제가 선생님이 쉽게 못 맞추시라고 지역별로 알았어요. 나이별로. 우리 지금 20곡인가? 수수께끼 뭐야 이거 맨날. 이 중에 한 명만 연예인이다? 네. 여기. 이 사람 연예인인 거 아니야? 아니야? 이 사람은... 위에 분들은 왜 아니에요? 그냥 다 어두워. 여기만 밝어.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범죄도 많이 저지른 거 아니야? 압박 되지 않아? 맞아. 아주 더럽게 노는구만 아주.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. 여기가 아니고. 둘이 조금 헷갈렸는데 이 사주에서 보는 게 있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보면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. 네.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은 사기꾼일 거야 아마. 사기꾼이고 이 사람이 잘 풀렸으면은 이 머리를 다른 데 쓸 수도 있었거든. 그래서 내가 헷갈리긴 한데 왜 이 사람은 재주가 많게 나와. 이 사람 가수지. 네 맞아. 나만 이렇게 막 이렇게 무대에서 춤추고 이런 네. 이런 게 진짜 같거든. 네.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. 응 맞아요. 유명해. 네. 여럿이 이렇게 소속돼 있고 네. 여럿이 소속돼 있고 춤추는 그런 가수. 여기는 사주가 아직도 빛날 게 남아있는 사주야. 아... 이렇게 주면은 티가 나요. 왜냐 이 사람만 유독 이 사람들하고는 사주가 달라. 이 사람 누구야? 그 사람은 그 엑소라고. 나 엑소는 들어봤어. 네. 그러니까 엑소는 아는데 찬열이라는 래퍼예요 래퍼.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뭐라고? 다재다능해요. 이름이 뭐라고? 박찬열. 박찬열? 네. 근데 엑소라는 이름은 나는 많이 들어봤어. 근데 멤버하고 몇 명인지 누군지는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고 해외도 보이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좋고 이런 걸 알고 재주가 많아. 그리고 이 사람 사주에는 크게 관살이 없어.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은 다 간살이 들어있다는 거야.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은 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풀리지 않았으면은 말 그대로 다 이렇게 좋게 풀렸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는 다 셋이 아닐 수밖에 없어.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주면 돼. 에이, 지금 잘생기신 분 보려고 이러고 계시는데? 아니 그게 아니고 생긴 게 어떤가. 그래도 29인데 아이돌도 29 되는 건가? 예, 데뷔한 지 오래됐으니까. 아, 본 것 같다. 어디선가 본 것 같아. 뭐 쇼프로 이런 데도 안 나와? 이제 맞아.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많이 하고. 나오죠. 근데 선생님 말고 맞췄다. 놀랬던 게 지금 저 위에 있는 게 선생님 헷갈렸다고 하셨던 분이 이희진이라고
옛날에 좀 유명했던 금융 사기범이에요. 어. 모르시죠? 모르지. 저도 몰랐어요. 이 사람이 원래는 막 연예계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되게 많이 출연했었어요. 되게 실제로 출연을 했다고? 예, 출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연예인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잠깐 연예계에 잠깐 몸담았었거든요. 혼자도 맞추셨네요. 그러게 맞췄네요. 네. 잘했어.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. 이 친구는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어두움이 없다고. 그 친구가 속한 그룹이 엑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룹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? 우리 나라에서 되게 잘 나가잖아요. 내가 볼 때는 이 팀이 몇 명이야? 9명. 9명? 아 기도만 해. 내가 볼 때는 뭐가 이렇게 뭔가 분열이 좀 있어. 뭐가 분열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나눠서 나오는 거라 그래야 될까? 좀 나눠서 나온다든지 뭔가 이 사람들끼리 뭐가 있는 것 같아. 뭐가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은 맞고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것도 다 맞는데 이렇게 쪼개지는 걸로 보여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H.O.T라고 있는데 H.O.T 보면은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이랬던 게 있거든. 이제 그것처럼 이제 내가 너무 촌스럽지. 나이가 들뚝나나. 근데 이렇게 나눠져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보여 나는. 나는 게 보이고 이 사람은 이거 가수가 아니어도 뭔가 재주가 나는 많다고 봐. 이렇게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든 뭐든 계속 영화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다재다능 이제 말이야. 재주가 많아. 그러니까 가수라고 해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이 사람이 굳이 연예인을 내가 안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밥 먹고 사는데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잖아. 이 사람은 아주 좋네. 이 향후 몇 년은 뭐 몇십 년 뒤까지 볼 순 없어도 이 향후 몇 년은 이 사람 문제가 없어. 근데 여자가 조금 비추는. 아! 여기서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. 좀 그러니까. 이러면은 난리 날 것 같으니까. 이거는 제가 그만할게. 나중에 따로 듣는 걸로. 여기서 그만할게. 이거 예. 난리 나. 팬들한테 나 돌 맞으면 안 되니까. 예. 감사합니다 선생님.